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 왜 그래 세 번째 코너 정치 과몰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 그리고 박정민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치 왜 그래를 찾아주신 손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강훈식 의원입니다. 와. 야. 네. 텐션 엄청 떨어지네, 여기. 아니, 100만 가자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재미없어서 하겠어요, 100만을. 인사해주세요. 재밌게.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파격과 이변 당대표 후보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10명인데 박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와. 야. 우! 가자. 네. 다시 차분하게. 올리면 네. 다시 내려와. 텐션이 올리면 내려가고. 아니, 너무 이른 아침이야. 아무튼, 오늘 정치가 몰입 주제도 손님에 맞춰서 한 가지로 정했는데요. 맞춤 제목, 강훈식 왜 그래? 내가 꿈꾸는 민주당이 오늘 제목입니다. 뭔가 좀 그동안 정쟁만 보이고 후보들의 비전이나 말은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늘 방송이 좀 강훈식이 어떤 정치인인지를 시청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가볍게 좀 몸푸는 질문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먼저 공격을. 네,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당대표 후보 중에 제일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께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 정도 있으시다면? 뭔가 국민의힘 당원한테 어필해보면 네. 정말 당황스럽다. 많은 인터뷰에 첫 번째 나온 야 정말 네. 어렵네요. 네. 어쨌든 국민이시니까. 네. 네. 국민이니까. 네. 그, 아, 국민을 향해서는 네. 당연히 네. 민주당의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세 분 중에 한 분은 직전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하나는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반대로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후보이고요. 또 잠재력과 파괴력도 대충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비하면 쟤 누구지? 쟤 뭐지? 이런 후보고요. 잠재력과 파괴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모르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뭘 할지 모르잖아요.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더욱더 그리고 실제로 아마 당황스러운 그런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박용진 후보님께도 여쭤봤던 건데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딱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굴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어떤 재미없이 가나요? 지난번에는 한자였고 굴드 진보의 닻을 내리고 중도라는 바다로 나아가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저는 이게 제가 있는 스탠스여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의정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네. 민주당 당원이신 또 박성민 비서관님께서 보시는 의원님은 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 네. 당원 입장에서만 보기에는 너무 가까운 분이어가지고 수석 대변인 하실 네. 때 청년 대변인 네 의원님 수석 대변인 하실 때 제가 청년 대변인 했어서 사실은 옛 상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사실 의원님이 좀 합리적이고 좀 중도층의 마음을 좀 잘 읽는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통을 이제 여러 번 경임을 하셨다고 전 생각을 하고 뭐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굵직한 당직을 맡으셨던 것도 그 의원님의 특성과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와 사실은 지금 당대표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이 시점 에서 굉장히 선명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라는 게. 근데 오히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님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거나 뭐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계신데 민망한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되게 제일 강하게 공격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내부 그렇게 공격하는 건 뉴스가 잘 안 돼요. 당연한 거니까. 야당으로서 여당이 공격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니까. 어떤 게 뉴스가 되냐면 우리 아내를 공격할 때 뉴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내부 총질?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우리는 경쟁자지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으로 상정하면 정말 많은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왜 지지율도 안 나오는 사람이 공격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이지 적으로 이 안에서 싸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 제가 뭐 지난주 연설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된다고 쳐내고 박용진은 저래서 안 된다고 밀어내면 민주당은 누구랑 정치해요? 오히려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도 지켜야 되고 또 박용진 소시파 박용진도 소외되지 않게 끌어내는 게 지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윤석열 정부랑 우리는 잘못한 실정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래서 제가 좀 도드라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결해서 좀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 되어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같은 편끼리 하는 토론이 사실은 좀 훨씬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시는 좀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 토론 나가서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되게 얼어가지고. 아니, 저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진짜 얼어가지고.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 되게 좋아졌는데 이미 사람들이 안 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부터 토론 잘한다 잘한다 막 이러는데 두 번째까지 보시고 다들. 왜 이렇게 어르셨어요? 이게 방송인의 어떤 풍모와 자질이 있으신데. 대변인이신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하고 토론하는 데서 소위 말하면 강훈식이 나가면 편안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토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당내 토론이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적이 아닌 경쟁자로서 차별화 지점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 도출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니까. 여기서 대안 도출을 해야 하는 것까지가 국민들이 볼 때 관심사인데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강훈식 다음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강훈식 다음. 이제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많이 처음에는 어렵다가 한 세 번째 정도부터는 아, 저게 강훈식답구나 이렇게 좀 포지션이 됐는데 이미 관심은 별로 없는 이 풀렸는데 우리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 이후에 토론에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 이제 준비가 되셨다. 네 점점 더 토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반대로 말하면 명확해진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친명과 반면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누구인지를 호소하고 있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래서 이 친구는 여기랑 차이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인지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토론도 좀 편안해지고 서로 간의 공간도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보면 같은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당대표 선거가 너무 친명이나 반면 구호만 보이고 약간 어젠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강훈식 의원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의 어젠다가 대체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니 뭐 실제로 제가 당대표 출마한 것은 새롭고 강력한 젊은 수권정당 만들겠다. 이게 제 슬로건이고 방향입니다. 아 근데 참 어려운 게 여기 윤석열 정부 관계자 계시니까 말하기 참 어려운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의원님 자기도 재밌어요. 쇼츠 좀 볼게. 남자네.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기대보다 더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대를 안 했는데 더 못해. 아니 보수는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으로는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뭐 하는 정부예요. 제가 우리 백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를테면 그냥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사람이 먼저다 정부 아니야? 뭐 아니면 기회는 뭐 공정하고 뭐 과정은 뭐 그런 정부 아니야? 윤석열 정부 뭐뭐 하는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을 그러니까 이 대목이 뭐냐면 아, 이 정부는 이거를 하는 정부야라는 게 있어야 그게 국정 운영의 방향 하다못해 뭐 사람이 먼저다든 아니면 뭐 자본이 먼저다든 뭐 그냥 이런 거라도 있어야 그다음에 밑에가 따라가는데 그게 없어서 기대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또 너무 못하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여당한테 야박하게 말하지만 우리 당을 보고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럼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인데 이게 또 상실된 거. 어디 있어? 그게 저는 되게 마음 아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공격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 질문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야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참 쓸모없다.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프로그램 제목 정치 왜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쓸모있는 정치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이 쓸모있는 정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거침없이 싸우고 대안도 만들어내는 선명야당이면서 대안정당이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우리가 5년 전에는 민주당의 대선주자가 전국 방방곳곳에 있었어요. 경남의 김경수, 대구 경북의 김부겸, 충청의 안희정, 서울의 박원순, 뭐 경기의 이재명, 전국 어디 나가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당의 대선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아 혹시 조국이 대통령 되면 어떤가? 이렇게 설레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민주당 안에 그런 어떤 설레음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사라진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세 가지 강력한 젊은 수권 정당을 위해서 쓸모있는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침없이 싸우고 대안을 주도하고 대선주자가 전국 방방곳곳에 보이는 그런 정당 만들고 싶고 그게 제가 드리고 있는 민주당의 비전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PD가 문자가 왔어요. 텐션이 많이 떨어진다. 내가 아까 원하는 텐션대로 안 해주셨잖아요. 여기가 다 가라앉는데. 아니 진행자가 텐션이 낮은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텐션을. 내가 진행을 시키든지 나한테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텐션이 낮아서. 진행자 자리 뺏기는 걸로. 축축 가라앉잖아. 축축.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저 인터뷰 보다 보니까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좀 다른 후보가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네, 하셨어요. 제 연설에서도 이야기했고. 네네네. 생각해보세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로 나갈 계획이 두 분 다 명확하게 있는 분이에요.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나가려고 당대표 나온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본인을 비추기, 본인의 기반을 만들고 본인을 더 집중하기에 더 나를 빛내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명의 대선주자를 만들려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발탁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남의 군수였던 김두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했어요. 일약 스타가 됐죠. 도대체 김두관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의 대선주자도 됐고 대선주자로 나갔지만 떨어졌지만 경남도지사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춰줄 건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타 장관들 많이 나와라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만들어줘야죠. 자기한테 오는 것을 거기다 비춰주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잘했다 말이야. 이렇게 비춰줘야지 누구길래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할 때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도 그런 리더십 아니냐. 저보고 출마라고 했던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저 인지도가 0.7%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8배 튀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한 번만 더 튀면 내가 볼 때 당대표가 제가 된다.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한 달도 8배. 근데 저한테 출마하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지도도 낮고, 강훈식, 무명의 강훈식이 왜 나가야 되냐. 강훈식은 자기가 빛나기보다는 팀을 빛나게 하는데 집중했던 친구다.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놀랄만한 사람들이 지지했잖아요. 저를 지지하고 뭐 임종석 실장은 뭐 총리로 추천했다는 일화도 뭐 말하고 조응천 의원 정말 색깔도 다 달라. 이게 같이 묶이는 그룹들도 아닌 사람들이 저를 다 지지하고 응원했던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 친구는 자기가 막 빛나고 자기의 무엇을 위해 한 게보다는 팀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더 노력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요구하는 건 그런 거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대표도 그런 당대표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대선 후보로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당대표 하려고 나온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전략가시란 말이에요. 그동안 남을 빛나게 해주는 일을 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오셨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당대표 선거는 어떤
총선 이런 거랑은 좀 성격이나 맥락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떤 이런 전략가가 플레이어로 나섰을 때 뭐가 좀 예상이랑 갖고 달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네. 전략가? 전략가가 눈에 전략가. 띄지 않는 법인데. 네, 네, 잘하셨어요. 텐션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아, 여기 네. 뭐 재미있는 게 많네요. 그 전략가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관적으로 보면 전략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내가 어려워졌다. 내가 전략가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렵다. 근데 정치 자체가 사실은 정치인 자체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직업이거든요. 자신을 주관화시키는 사람만큼 정치인은 안 좋은 정치는 없어요. 누가 자기를 놓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게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마밤. 네. 네. 왜냐하면 정치교 강원식의 정치교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청탁이 왔을 때 뭐 그 순간에 나 객관적으로 이것이 청탁이야 아니면 필요한 일이야 판단하는 걸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인간관계 있는 사람이 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필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몸을 던지려고 할 때 이거는 나의 과거 경험 때문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전략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후보를 놓고 또는 당을 놓고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이 문제를 이해시켜야 되는. 근데 이제 자기 문제가 되면 그게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어떤 뭐랄까 알을 깨고 나오는 느낌은 스스로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강훈식 데미안설. 네.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을 하시는. 네. 그리고 결정도 되게 무겁고 결정. 왜냐하면 하나 말하면 그게 두고두고 남을 거잖아요. 이전에 제가 뭐 전략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했던 것은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 오랫동안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신중해야 되고 뭐 그런 판단들 다 신중해야 되고 마치 당대표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거를 치르다 보면 뭐 저는 선거를 안 치러본 사람인데 어쨌든 정치인이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 것 같다. 사실 전략가는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 선거 치르시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의원님의 곁에는 의원님 같은 전략가는 없나요? 많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힘들다. 너무 많아. 다 전략가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를 지지하는 선배들이 아까 이름을 거명한 사람들도 네. 많고도 되게 많아요. 더 많죠. 예, 더 많은데 그분들이 다 달라요. 전 그래서 통합이라는 표현보다도 연결이 주는 힘이 이제 앞으로에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큰 사람이 얘네 이렇게 다 통합해서 내가 품을게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게 이제 더 강한 리더십이 될 거 시대인 것 같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과거의 같은 경험으로 묶어내는 것이 과거 시대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리더십이 오히려 필요한 거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플랫폼 같은 리더십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그런 과거의 리더십이랑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겹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한 당원 개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일단 그 권리당원 7만 명 정도가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당이 밝혀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저것을 할까?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 하지만 논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소만으로 우리가 직무를 정지시키면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비대위원장도 기소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다음번 당대표도 기소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근데 우리가 이 야당으로서 느끼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보여서 그렇기도 한데요. 하나는 검찰이 전체 핸들링을 하는 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권력 다툼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랑은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에는 1심 선고 때까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법체계에서 하나는 기소권이고 하나는 선고니까 이 두 개를 다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2심, 3심까지도 봐도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어도 1심이 결론이 나면 그것을 따르자. 당의 룰을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점이고 다만 이게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뭐야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되 진지하게 오히려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금 당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좀 밀어내는 석연치 않게 밀어내는 그림이 있었고 이러면서 저희 당내에서는 청년 정치인을 고립시키고 이렇게 따돌림하는 그림까지 나왔거든요.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어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뭐 남의 당에 대해서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그 국면에서 제일 저한테 치명적이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당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도어스태핑에서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길 바란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장면과 그다음에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사라졌다라는 그 이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서 제가 되게 치명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권력 다툼인 것 같고 본질이 좀 드러나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근데 그 본질은 지금 다 사라져버린 형국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참 옆에 있는데 이런 말하기 야박하네. 근데 어쨌든 보수당의 성공방 정식은 이준석으로 완성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국사회 보수정당은 남북을 분열시켜서 집권한 적이 있고요. 동서를 분열시켜서 집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대와 남녀를 갈라서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열과 갈라치기를 했던 이준석 대표 앞장서서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되는 선이라고 넘어야 되는 방향도 명확하다고 봐요. 우린 남과 북으로 화해시켰고 동과 서를 갈등을 넘었다면 이제 남녀의 갈등과 세대의 갈등을 넘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권력 다툼, 대통령의 권력 다툼 속에서 상처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되게 어른스럽진 않다. 대통령 보고 어른스럽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런데 대통령 좀 후진 거죠. 대통령 후지다. 후지다. 아, 좋은 어딩이. 좋은 어딩인가?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별로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그거는 꼭 말하고 싶었던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또 힘들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이 입장이시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오늘 이준석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당 그분이 했던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별로 옹호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 저는 의원님한테 질문의 핀트를 좀 좁혀서 질문하고 싶은데 의원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사실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이지만 민주당이 사실 586 세대분들이 굉장히 주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과거처럼 뭐 절대 악이 있고 절대 선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뭐 독재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치가 한 챕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열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저는 전당대회에서 좀 더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은 뭐 잘 싸우는 야당으로서의 역할 뭐 대선 후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재정립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죠.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당의 정치 지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보수당의 얼굴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오늘 계속 옆에 있는데. 보수당의 안 미안해 하셔도 돼요. 착하죠. 착하죠. 보수당의 얼굴은 하나인 것 같아요. 50대 능력주의 성공한 사람. 이 얼굴 하나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들어가지 못하면 배제되거나 차별돼도 되는 게
저는 보수당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장애인하고의 싸움도 그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보정당,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담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약자, 뭐 소수자, 다양한 계층들을 얼굴을 다 담아내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당의 지향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와 반민주 구도에서 보수 정당이 독재의 후예고 반민주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 세력이며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도 뭐 독재의 후예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보수가 성공주의 하나의 얼굴로 뭉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되는 것도 저쪽을 민주 반민주 반민주 세력 독재의 후예로 규정할 게 아니라 성공주의 능력 있는 하나의 얼굴로 가는 정당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연대 그래서 다양한 얼굴을 담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고 연대하는 그 그림이 우리 당의 그림이어야 되고요. 그랬던 배경은 과거에 80년대 운동권들은 독재와 반민주 시대의 싸움이었지만 저희 세대부터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회장이 밖에 나가 싸움을 잘 하는 것도 되게 필요했지만 뭐 우리 때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도 총학생회에서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 복지도 좀 신경 써야 됐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도 좀 해야 되고 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나가서 하지만 또 학생복지에서는 취업도 알선해주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 이렇게 다단한 사회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려운 친구들도 도우러 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얼굴의 시대로 담아가는 게 물론 그때도 이미 오래전 20년 전, 25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시대로 이미 넘어왔고 지금은 더 미래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를 쓰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역할은 당대표 기호 3번 강훈식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호 3번 강훈식. 네.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낮은 투표율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쨌든 투표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관심이 또 그만큼 적다는 얘기기도 해서 좀 온라인 투표율 권리당 온라인 투표 50% 넘긴 지역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선거 분위기가 좀 좋지 달아오르지 않는 이유 좀 어떻게 판단하고 내부적인 싶어요? 원인이 있고 외부적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 원인은 어대면 기류가 워낙 센 거인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하여튼 뭐 그리고 외부적 원인은 장마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당대표분들이 막 엄청 많이 했는데 어제 여당의 의원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건 아무것도 안 들리는 날이었거든요. 참고로. 그러니까 워낙에 여당 의원 말이라는 거는 그 말씀하신 김성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 실명을 말하기 친구라서 참 애매해서.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김성원 의원의 말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되게 분노했거든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연히 뒤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근데 여기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14년 전에 자민련 텃밭에 처음 출마해서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명함 찍혔어요. 그리고 그때는 13%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뒤로 또 4년 있다 도전해서 또 실패하고 8년 있다 도전해서 간신히 이제 되고 지난번에는 59.8%, 7% 이렇게 받아서 충청권 전체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명함을 찍히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을 때도 그 4년, 8년을 되게 엄마는 힘들었겠어요. 뭘로 버텼냐면 나 김대중과 함께한 정당에서 일해. 나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당에서 일해.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서 넘어온 것 같거든요. 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는 이럴 거니까.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게 없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설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저희의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미래와 도시는. 설레임을 만들지 못하고 제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네, 민주당을 다시 설레이게 할 후보입니다. 아 하겠다. 네, 그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향. 아 저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보는 다양한 얼굴을 담는 거. 그래 그건 맞는 거지. 아 그런 정당이 돼야지. 그렇게 말하는 후보가 하나 있었네.
야, 그럼 우리가 걔를 하루 투표하러 가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게 제 탓이라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알려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연설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대명이냐 아니냐 이게 민주당다운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연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강력한 힘에 줄을 섰던 정당은 아닙니다. 13% 받고 동네에서 명함이 찍혔어도 가치와 노선에 희망 찾고 그리고 그 거대한 힘과 저항했던 게 민주당이죠. 그 젊고 새롭고 강력한 수권정당이라는 이제 구호를 쓰시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힙하고 뭐 이런 이야기 힙하고 합하고 쓰셨는데 그렇게 썩 좋은 구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 우리 당이 저는 힙하고 팝하고 좋았는데 원래 술하고 힙하고 팝하고 팝하고인데 어려워 잘 안 들어와 두 개만 오늘 그 네 개 너무 많아 두 개만 힙하고는 괜찮은데 힙하고 팝하고 술하고 힙하고 일단 먼저 그거 말하면 술하고 힙하고 가야 두 개만 너무 많아 아니 완전 토크를 망치는데 진행자가 아, 장난 아니죠 강원식 의원을 망치러 온 원장. 우리 당이 쿨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쿨했냐면 대통령 투 선거 개표하는 날 새벽 2시에 윤석열 유력이 뜨자마자 3시에 이재명 후보가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떠났죠. 다 사퇴하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쿨이었습니다. 그 쿨한 모습을 보고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쿨한 모습을 보고 야 저거밖에 안 졌는데 저렇게 왜냐면 국민의힘 같으면 부정선거라고 했었을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으면.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요즘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주류는 아니죠, 이제는. 네. 대통령제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쿨하게 하고 떠날 때 사람들이 짠했던 거죠. 그게 마지막 우리의 쿨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그 쿨함을 상실했죠. 그래서 기득권 정당으로 보였던 거고. 그리고 우리 힙했죠. 우리가 힙했던 건 적어도 술자리에서 민주당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야 너 나 꼼수 들어봤어? 어 나 들어봤는데 아 우리가 그래도 세상을 좀 아는 것 같아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좀 힙해 우리가 좀 세상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당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강한 거에 줄 쓰지 말고 옳은 거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설레어하고 그래서 좀 힘든 이 시간들을 물론 제 일당이라서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지만 힘든 이 시간들을 버텨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과 기득권을 계속 사수하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이제 말씀 들으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궁금했던 거는 사실 지금 우리 당이 힙하고 쿨하지 않은 이유가 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들을 좀 강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당에서 여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계속 강한 개혁의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쪽으로 뭔가 지지세가 결집하고 민주당의 얼굴이 그냥 그렇게 단일화되어 버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힙하고 쿨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시면 혹시 어떤 걸 내가 이런 건 좀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예, 요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그 민주당은 개혁하는 정당이에요. 근데 그래서 검찰개혁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게 포인트냐면 그게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어서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가장 중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핵심은 중도는 이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과정에 있다는 그러니까 검찰개혁 해야죠 근데 얼마만큼 국민들하고 이 지난한 과정에 설득하고 동의하고 이걸 받아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검찰개혁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급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됐다. 뭐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넘는 것은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지난함을 과정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속도를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 그
설득력을 가지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건 민주주의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매체가 너무 발달돼 있고 국민들이 너무 근데 다만 이것을 격한오도로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 잘 만드는 것이 이후에 민주당이 개혁정당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건 여당이 잘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해찬 대표가 개혁을 할 때, 그러니까 그 2020년에 우리가 총선을 할 때 제가 수석 대변인이었고 우리 청년 대변인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단위에서 7가지 정도를 그때 우리가 점검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게 뭐였냐면 각종 경제 지표, 그다음에 부동산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에서 학교 등교 상황. 그게 이제 선거 때, 그리고 뭐 마지막에 7번째는 황사 상황이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악재로 보이는 것들을 다 관리했어요. 그렇게 놓고 개혁의 아젠다를 어디까지 땡겨놓고 밀 건지를 고민했어요. 여러 그러니까,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생에 기반한 개혁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를 다 제껴놓고 막 부동산 폭풍처럼 올라가고 코로나 확산되고 막 학교 앞에 등교 막 피폐해졌는데 이거 밀어붙이는 여당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과 함께 진행돼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의 과정이 되게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혁정당을 하는 데서도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관리와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한 가지 있는 거고요. 힙하고 쿨한 거는 쿨하고 힙한 거는 강훈식의 힙과 쿨. 나 내가 되면 돼요. 그냥 그 자체가 힙이고 그 자체가 쿨이에요. 와우. 그냥 얼굴을 바꾸면 힙이고 쿨해지는 거예요. 뭐 정치가 그렇잖아요. 와우 이렇게 하면서 46년 만에 40대 당대표네. 오 약간. 46년 만인가요?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죠. 너무 그러게요. 46년 만이 우리 완전 그냥 벌써 그걸로 힙해지고 쿨해진 거예요.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이 강원식 후보 장점 얘기했더니 나보다 어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장점을 말해주는 게 왜 그래? 비스하는 거야 지금? 나보다 어려. 어린 거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힙하고 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아유. 아 젊어가 아니라 어려라서 나보다 어려라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다. 젊은데 능력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섯 자라 땡 다섯 자라는 거야? 다섯 자 이따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들 두 분 다? 네. 엄청 생각해야겠네. 좀 민생과 함께 가는 개혁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많이 뭐 아니 근데 좀 두 이재명 후보나 박용진 후보가 내놓는 이야기 중에 아 저거 좀 뺏어오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얘기는 내가 할 걸. 눈빛이 없다는 눈빛. 공허해 눈빛이. 눈빛이 없는 눈빛. 박용진 후보가 한거 중에 1518 청년위원회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18세로 투표연령 인하한 이후에 조금 더 손을 봐서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정치 참여 교육도 하고 정당 가입도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근데 이제는 그리고 민주당도 재생산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를 할 사람들의 생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 정치 참여에 대한 운동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되든 아니면 사회에 나오면 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이런 활동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기초의원이나 광역원에 도전하고 그 기초의원과 광역원을 돌파하고 활동받은 친구들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도전하는 시스템으로 당을 좀 바꿔야 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부터 1518부터 하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박용진 의원 건 그게 좋은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뭐 그 대선 그 공약에 대해서 공통 공약은 추진하자고 기구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거는 예,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가 교착 국면에서 공통 공약들 되게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뾰족한 수 없잖아요. 170석이라고 하지만 뭐 아무 도와달라고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먼저 말한 거예요. 같은 거는 먼저 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공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질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이분 정말 아 우리 시청자는 정말 클래스가 다르구나 약간 생각한 질문이었는데 의원 아 네, 네 한편으로 아 의원님 의원실 관계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작년에 산통중기기 국감 보셨대요. 보셨는데 카카오티 지역 대리운전 번호 담보대출 지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어쨌든 뭐 플랫폼 기업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대에 강훈식은 더민주의 방향을 어떻게 좀 설정하고 싶으냐 이런 걸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강훈식 의원님을 좀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되게 생각해. 불편한 분이네요. 저는 그 국회의 유니콘팜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의원들 모임의 대표. 유니콘팜? 이름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제가 농장주예요. 오! 그 우리 영양사도 있고 이래요, 거기 안에. 이소영 의원이 영양사. 아, 몇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명. 10명? 10명인가 20명인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근데 몇 번 토론회도 하시고, 네, 네, 포스터 이렇게 막 붙여서. 그래서, 아니, 이제 제 문제의식은 농장주. 제가 초선 때 국토위였는데, 타다 금지법 진행되는 거 보면서 네, 전통 산업과 택시와 타다 이렇게 사이에서 저는 타다 되게 애용자였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아 이제 수행비서한테 매일 우스갯소리로 이제 너 필요 없다고 이제 나 저런 거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이 가야 되는 게 맞고 의원도 뭐 물론 택시 탈 수 있지만 타다 이렇게 예약해서 필요한 데 가고 하고 일정 맞춰서 움직이면 되지 굳이 한 사람이 매일 운전하고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나 저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너도 공부해. 막 끽끽끽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전통산업과의 충돌 속에서 없어지는 거 보면서 나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재선이 되자마자 유니콘팜이라고 만들어서 많은 스타트업들 사장 그 친구들 비슷한 또 연배가 많아요. 저보다 약간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구들 고민을 들었어요. 한계 지점, 어려운 지점은 이런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계속 투자해서 1등을 일단 하려고 그래요. 그래 1등을 해야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그 투자 금액이 그 사이에 들어간 주변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점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예 법적으로 지금 위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피해도 생기고 또 그 입점한 갑을 간의 관계들에 또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는 되게 젊고 이용자들도 신선한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신선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는데 막상 딱 1등하게 올라가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못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스타트업하고 플랫폼의 그 동력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생태계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앞으로도 저는 관심사고요. 거기 안에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위원회도 한걸음 양보위원회라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당에다가도 제 공약에다가 좀 해보자는 게 여러 이해관계들이 많거든요.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도 갑을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플랫폼 사장님들의 어려운 점도 있어요. 배달의 민족 재작년에 얼마나 벌은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엄청 많이요. 얼마나 벌은 것 같아요? 저 숫자 약해요.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실제 못 벌었거든요. 제가 매달 얼마나 많이 시켜 먹는데. 네. 그래서 못 그런, 버시는 그런 거예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거 10,000원 뛰겨요. 뭐 얼마 뛰겨요. 이게 불편함과 호소를 하지만 또 실제로 이용객들은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오해들을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건 그 작년 국감장에 배민의 배달의 민족의 사장이 왔어요. 다들 벼르고 있는 거야. 지역구에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 벼르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작년에 수익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0억이었습니다. 아무도 질문 못했어요. 우리도 그리고 왜 마이너스 저희가 어려운 자영업 돕는 기금 1,000억 만들어서 지원했고요. 뭐 이러고 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수익은 좀 날 수 있었는데 다 지원해서 마이너스 100억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우리가 미워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쪽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반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거기에 뜯기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푸는 게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유니콘 팜의 어떤 농장주, 영양사 이런 건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농장주. 그러니까 뭐 영양사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럼 영양사 있고요, 농장주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풀어놓은 양들이죠. 이소영 의원님은 영양사면 뭔가 그 간사 같은 개념이에요. 모임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네, 네, 간사. 오늘은 회의 끝나면 뭐 먹고 뭐 이런.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별로 가장 젊은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골고루 해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젊은 의원들. 그래서 주로는 뭘 했냐면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딱 성장하기 전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그냥 창업자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생매고 다니는 30대 친구들이거든요. 같이 밥 먹고 애로사항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한 거고 그게 이제 딱 플랫폼으로 딱 성장하는 순간 다른 부작용을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양보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뭐 안 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들은. 네. 가장 많이 들은. 사실 저는 그 검색 하려고 강훈식을 치면 너무 다 단일화 기사만 나와서 약간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사실 피로감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단일화 얘기만 자꾸 제목으로 뽑히니까 엄청 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 물 건너 갔죠? 제가 그냥 질문해도 돼요? 네. 단일화 왜 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단일화 이게 그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니 왜 하라는 거지 이분은? 약간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너의 비전과 그 아이의 비전이 상대의 비전이 같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참 그것은 후보로서는 속상한 이야기예요. 강훈식이 여기 와서 아 민주당이 민주당이 가야 될 진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당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게 합쳐 이렇게 말해주면 고맙겠어요. 아 차라리 저는 그걸 찾고 있고 그분도 저한테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데 그 참 외람된데 단일화 이야기를 뭐 상대 후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근데 그 박용진 선배가 대통령 후보 나갔을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한테는 활주로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활주로에 비행기가 떠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제 방지턱을 얘기하신 거구나. 자꾸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놔서 이렇게 뜨지를 못하고 비전을 말 못하고 자꾸 덜컥덜컥덜컥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죠. 안 하겠다, 하겠다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비전과 비전을 만나려면 일단 활주로에 비행기가 떠야 비전과 비전이 만날 텐데 비전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단일화 말하면 어차피 단일화 되나 보다 그럼 저쪽에다 줘야겠다 표를 이렇게 되는 사표심이 생기거든요. 3등 후보는 되게 외로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하면 비판이 될 것 같아서 참을래요. 네 뭐 근데 저 같아도 제가 후보여도 되게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하면 다 너무 시사인이 단일화 얘기만 나오니까. 아직 시사인이 잡지를 발행 안 했는데 시사저널이 같이 합치자니까 같은 집이잖아. 열받는데? 열받지. 그래 그거야.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좀 신문 내가 이렇게 좀 잡지도 내고 좀 나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컷오프 통과한 날부터 시사저널하고 시사인은 같은 거야. 같이 합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래서 컷오프를 통과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6주간 들었던 질문이에요. 네. 6주간 들었던 질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사인과 시사저널은 다르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문사에 윤정기도 안 돌렸는데 왜 통폐합을 이야기하시냐고 난 궁금하다. 내 논조와 내 비전을 봐주시고 내 독자들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사장들이 둘이 합쳐서 합쳐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냐. 이거 굉장히 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약간 마지막으로 혹시 이 질문 정말 꼭 하고 네, 싶었는데 저는 박용진 후보께도 질문했던 건데 이제 저희 지지자들께서 보내주신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아, 혹시 국민의힘에서 빼앗고 싶은 인재가 있으신지? 멀리서 찾지 마요. 못 들었지. 이 사람 참 괜찮더라라든지. 전 백지현 씨. 다 정치인들이야.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젊게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매력 있고 괜찮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국민의힘들 의원들 말고 뭐 백지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되게 제가 오 이렇게 하고 보는 분들 되게 원외에 계신 분들인데 오 이렇게 보는 분들 많고 우리 박성민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당도 그런 걸 잘 빨리 육성 안 하면 밀리겠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새 얼굴들이 등장하는 것에 약간 위기가? 아니 새 얼굴들이 등장하는 건 별로 부럽진 않아요. 그건 뭐 우리도 새 얼굴은 많아요. 근데 능력 있는 새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 친구들 오히려 더 경직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힘을 주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미안한데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우리 집 자식이 더 소중한데 우리한테 힘내라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 제일 안 좋은 엄마는 엄마 친구 딸 뭐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 자식이 더 중요한데 부럽긴 하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중요한 우리 집 자식은 지금 표정이 별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친구 부모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젊은 이런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선배 정치인들이 좀 더 뭔가 챙겨주거나 좀 동지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또 부러워 보이기도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 네, 그래서 좀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여기 대안 안 됩니다. 안 되게 멋있어요. 본인이 아직 출마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 자식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네? 집 아까 우리 집 자식이라고. 네 뭐 전 자유롭게 잘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박성민 워낙 뭐 우리 박성민님은 정말 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라고 하기도 좀 그래. 박성민님은 그 민주당 뭐 여러 가지 이 뭐 되게 본인 스스로가 아픔도 겪고 성장통도 좀 있었을 텐데 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 굉장히 깊이 있고 무게 있는 하심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할 정도로 잘 치고 나갈 건데 오히려 이 포텐을 언제 터뜨릴 거냐 이거를 저는 예의주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포텐. 다른 분들 이분 말고 더 이분 너무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매일 앞에 손도 주세요. 네. 아니 그렇진 않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비서관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우리 그 다섯 글자 안 해요? 하려고요 이제 아 이제 하려 하기 전에 이제 진짜 끝내야 돼서 내가 지금 김은지 기자 시간 너무 많이 뺏었어. 아 그러면 저는 그냥 의원님 이렇게 이거 쇼츠로 따서 하니까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기회는 이렇게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약간 자기 PR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꽉 차게 의원님만 나와. 뭘로 해야 돼? 난 그때 진짜. 박용진 의원님은 약간 뭐라 그랬지? 볼수록 내려. 볼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사자성어도 하시고. 사자성어 하시고. 국회 손흥민도 하시고. 여의도 손흥민도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와우. 그래서 손흥민을? 막 이러면서. 네, 의원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나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제가 그런 거 잘 못해. 아 그래요? 네. 그 박용진 선배 정말 잘하더라고. 내가 이런 법안 했고 이런 법안 했고 이런 법안 했고 그냥 그 줄줄 나 볼수록 매력 민주당이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자기 만족도가 진짜 높은 아니 직업은 다 그런 직업인데 나도 만족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애교샷도 찍고 가셨어. 맞아. 아니 그러니까 아잉 막 이렇게 난 정말 부러워. 그런 난 진짜 모자 토크 해도 돼요? 다섯 글자로 말씀하셔서 카메라 보고 이렇게 질문하면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네 한번 해보시죠. 아니 제가 사실 뭘 물어볼까 오시기 전에 열정을 품다라는 거.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해갖고 거기에 보면 손학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11년 전에 나에게 손학규란 다섯 글자로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했던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실 선배. 정치인 강훈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아까 연결했네. 민주당 미래. 오,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수미상관으로 박용진 후보의 장점을 다섯 글자로 말하면 참고로 박용진 후보는 나보다 어려라고 강원식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박용진의 장점? 천상 정치인. 오. 나에게 이재명이란? 아 어렵다. 잘 말해야 되지. 아픈 손가락. 이건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선 때 전략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사실은 밖에서 보면 같이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대선 이후에 개항 출마나 이런 것에 저는 많이 반대했었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저도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또 동지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멀어져 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뭐 그 이재명 의원한테 그런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대선 때 저는 이재명 후보를 최고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처절한 삶을.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형수 욕설 문제나 뭐 이런 각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송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고 우리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나으니까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앞장서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70% 이상의 그런 그쪽에 이제 어쨌든 어대명 기류가 흐르는 것도 국민의힘한테 당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대선 기간에. 대선 끝나고. 거봐, 니네는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워낙 형편 없으니까 맞지. 그래도 니네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맞았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울분도 있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금 같이 출마를 나란히 하는 이 상황이 한때 같이 했고 또 그 뒤로 생각이 다른 지점들은 차별화됐지만 마음이 좀 아픈 손가락인 지점도 있죠 저한테. 저는 민주당의 미래가 많은 당원들이 민주당의 미래가 어디로 가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어려운 환경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당이었다는 설레임이 있었다면 지금 어떤 설레임이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력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깨지진 않을까.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두려워해요. 공격받아서 깨지진 않을까. 또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두려워해요.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더 크게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 미래가 되고 싶고 민주당의 미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시사인과 저와의 공통점은 미래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죠.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시사인을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자원이 되었습니다. 정립 미래자원. 저희 그것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구독 좋아요 할 때마다 부끄러운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할 거예요. 난 내 유튜브도 안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안녕 댓글 하십니까. 네 시작할게요. 정치 왜 그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